장안의 화제 공인중개사법 최상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과락을 면하고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을 테마로 몇 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중개대상물.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죠? 형과 클라스.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토건정 입공광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토건정 입공광 이게 뭐냐?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토지, 정착물에서 토건청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해서 토건정, 입공광 이것을 우리가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내용 뻔합니다. 자, 여러분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 알죠. 근데 지목, 여러분 지적법에 가면 28가지 지목이 있죠. 이 지목을 불문하고 다 중개 대상물이다. 전답과 수원, 공장용지, 수도용지, 철도용지, 여러분들 잡종지 다 중개 대상물입니다. 자, 지목을 불문 이렇게 정리하고 토지의 구성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토지라는 것은 지하수, 수목, 암석, 토사 이런 것들이 모여서 토지를 이루는 거예요. 이 토지가 부동산에서 중개 대상물이지 이런 구성물이라고 나오면 다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분리되면 다 동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권리로서 대토권, 여러분 수용되고 나면 그 수용자들에게 뭐예요? 보상금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이것을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다 그래요. 지위. 그러니까 이 대토권은 불확정적 권리로서 특정 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건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토지하면 딱 세 가지 지목을 불문하고 중개 대상물. 구성물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토지를 수용하고 거기 보상금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전형적으로 약방의 감초처럼 나와요. 자, 건축물 하나 볼까요? 여러분 건축물이라는 것은 또 현존 건축물하고 장래 건축물 딱 구별하세요. 현존이라는 것은 지붕과 기둥 그리고 벽이에요. 이건 건축법상의 여러분들 건축물하고 약간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벽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지붕과 기둥 그리고 벽이 있다면 현재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로 본다 이거죠. 자, 미등기 무허가도 중개 대상물이다. 이 정도 형태를 갖췄으면 건축물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장래 건축물은 여러분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우리가 선분양 후시공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 분양권은 피를 받고 얼마든지 전매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중개 대상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에 가면 정비법 공부하시죠. 정비법. 정비법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자, 정비법에는 입주권이란 말이 쓰질 않습니다. 이런 조문에 없어요. 그리고 실무에서 쓰는 용어니까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그래요. 선정된 지위. 관리처분이 떨어지고 조합원들에게는 선정된 지위, 즉 입주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확정적 권리로서 여러분 세법에 가도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가면 여러분 주의해야 돼. 공법.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건 불확정적 권리죠. 지위에 불과하다. 즉 청약 통장. 여러분 딱지 이런 걸 말해요. 통장을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분양 신청을. 아직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이건 불확정적 권리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뻔합니다. 자, 건축물 하면 현존 장래 건축물 중개 대상물이다. 정비법상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확정적 조합원의 입주권으로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다. 그러나 선정될 수 있는 지위는 될 수 있는 지위는 불확정적 권리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는 것이.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착물을 볼까요?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서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정착물 나오면 오로지 중개 대상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량, 축대, 담장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정착물 중에 시험은 오로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목하면은 토지의 구성물인데 명인 방법을 사용해서 공시를 해놓으면 이건 토지와 분리된 부동산으로 봐요. 따라서 철조망을 치고 새끼줄을 치고 여기다 자기 이름을 써놓는단 말이죠. 이걸 관습상 명인 공시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런 명인 방법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중개 대상물 딱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수목 나오면 토지의 구성물 이렇게
세차장 구조물은 우리 판례가 뭐예요?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즉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권리금은 이런 부동산하고 관련 없죠. 시설 투자, 무형 자산을 권리금이라 하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 정착물은 자, 명인 방법 수목 집단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목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임목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서 있는 나무가 임목이 아니고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임목 등록 원부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 나무를 우리가 임목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도 등기가 되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고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을구에 저당을 설정하고 여러분 돈도 빌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된 나무는 임목이고 아까 철조망을 쳐서 공시하는 건 뭐라고요? 명인방법. 둘 다 중개 대상물입니다. 자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은요. 여러분 재단에 주의를 해야 돼. 재단이 중개 대상물입니다. 준부동산. 그러면 재단이 뭐냐? 여러분 공장재단, 공업소유권, 기계. 여러분 공장을 생각해봐. 이게 여러분들 구성물이에요. 재단에. 광업재단은 뭐냐? 땅속에 묻혀있는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에요. 그러면 광물을 캐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하겠죠? 이게 구성물인데 이것들을 재단 목록을 만들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 걸 우리는 재단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재단으로부터 분리됐다. 이 말이 나오면 이건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이게 재단 자체가 중개 대상물이지 재단으로부터 분리된 토지, 분리된 기계가 나오면 동산에 불과하고 그 법 자체가 처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얼추 보니까 뭐예요? 토건정, 입공과 이것만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로 나오면 요령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문제 풀 때. 빡세게 나왔다. 일단 법으로 정해진 거냐? 정해져 있지 않는 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왜?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 있거든. 따라서 토건정 입공광을 먼저 찾으세요. 두 번째, 박스에 또 문제를 봤더니 사적인 소유야 돼. 개인 거야 되냐, 국가 거야 되냐. 이런 국가 거는 전부 다 중개 대상물 아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뭐 일반재산, 유적지, 사적지 나오면 다 아니다. 개인 거냐, 국가 거냐. 법으로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 이걸 보셔야 돼. 그러면 개인 거라면은 여러분 공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다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런 공법에 가보면 지역제, 지구제, 구역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해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하더라도 개인 거라면 여러분 다 중개할 수 있어요. 누가 안 살라고 해서 그렇지. 그러면 싸게 주면 다 산단 말이죠. 또 중개할 수 있다. 자, 개인 거라는 것은 여러분 갭투자를 생각해 봐요. 그 아파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이 돼 있어도 여러분 다 사고 팔고 하잖아.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 많이 틀려요. 자, 개인 거라면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다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중개대상물은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우리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이것은 기출문제예요. 옳은 것 찾으려면 다 읽어야 되겠죠? 자,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나왔네. 되니어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이니까 불확정적 권리로서 뭐예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랬네. 맞네요. 답은 1번이네. 기존의 건축물,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나 장래의 건축물, 아까 분양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틀렸죠? 우리는 현존 건축물이든 장래 건축물이든 다 중개대상물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은 재단 자체는 중개대상물인데 공업소유권, 시설 등이 분리돼버렸네.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야 되죠. 자, 수목이 나오면 여기가 등기되면 임목, 철조망을 치면 명인방법. 그럼 이건 중개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대상물이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5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아까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자, 대토권 나오면 판례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자, 지금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만 알아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토건정 입공광을 놓고 개별적인 내용 그것만 잘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풀다 보면 웬만하면 다 풀린다.